양 대표 병실에 가서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. 병실에 없으면 없는 게 맞겠죠. 수아는요? 수아는 아직도 뭘 먹으면 토하고 그래요? 그래. 나도 무서워하고 얼굴도 안 보여주려고 그래. 며칠 두고 봤다가 병원에 좀 데려가려고. 누굴 닮아서 저렇게 약해 빠졌는지 한심해서만. 희재, 계속 못 만나게 해야 해. 수아가 희재를 만나면 만날수록 너한테 반항심만 더 커져. 그래야죠. 서희재 따위가 수아 엄마 노릇하는 걸 못 보죠. 수아야, 나 내일 엄마 만나는데 뭐 엄마한테 전할 말 없어? 수아야, 아줌마는 참 멀리 미국으로 입양을 갔었어.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어. 그래서 엄마 만나셨어요? 그러니까 수아도 엄마 만나게 될 거야. 수아야, 미안해. 아줌마가 소리 지르고 억지로 엄마라고 부르게 해서 많이 무서웠지. 미안해. 잘못했어. 너한테는 꼭 사과하고 싶었어. 이렇게 사과를 해도 용서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. 용서할게요. 선생님이 누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를 하는 거래요. 사과하는 사람도 용기를 낸 거니까 그래야 안 돼요. 고마워. 수아가 어른들보다 낫다. 어른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사과할 줄 모르고 사과를 해도 용서할 줄 모르는데. 엄마 만나면 전해주세요. 엄마를 기다린다고.